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고자 미행을 자주 다녔다고 하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주변에 측덩굴이 많았고 그 측덩굴로 옷을 해입고 다니는 사람을 가르켜 칡갈자를 사용하여 갈처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측덩굴이 있는 작은 고개는 칡갈자와 고개 현자를 써서 가련동이라고 하였다. 은평구의 가련동이나 과천의 가련동도 이런 유래로 지명이 지어졌다. 어느 날 숙종이 평복 차림으로 미행하던 중 과천의 가련동을 지나갈 때 한 총각이 관을 옆에 두고 슬피 울며 물이 나오는 냇가에 묘자리를 파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지금의 수원천 줄기로 추측된다. 아무리 가난하고 모른다 해도 어찌 물이 나는 곳에 묘를 쓰려고 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총각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총각은 슬픔에 젖어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자기를 불쌍타 하면서 이리로 데려와 이 자리에 꼭 묘를 쓰라고 일러주었다고 하였다. 숙종은 아주 고약한 지관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갈처사란 분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저기 저 언덕 오막살이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힘없이 대답하였다. 숙종은 궁리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총각에게 쪽지 하나를 적어주고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수원부로 가서 수문장에게 이 서찰을 보여드리라고 했다. 총각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급한 발걸음으로 수원부에 도착하였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어명으로 이 총각에게 쌀 300석을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서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괘씸한 갈처사라는 자를 혼내주려 그가 가르쳐준 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다. 볼품없는 단칸 초막에 이르러 주인장 계시오 하고 물으니 한참 뒤에 퇴근 니시오 하며 나이든 노인이 방문을 열었다. 숙종은 신분을 숨기고 지나가던 선비인데 그대가 갈처사가 맞소 하고 물었다. 그렇소마 무슨 연유로 얘까지 나를 찾소 하자 숙종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내가에 묘를 쓰라 했냐며 다그쳤다. 그러자 노인도 지지 않고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터인지 아느냐면서 같이 언성을 높였다. 갈처사는 그곳은 관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오.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갈처사 말대로 관을 묻기도 전에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게 되었고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다시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지 왜 이런 산중턱 외진 곳에 혼자 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갈처사는 저 아래 것들처럼 남을 속이고 도둑질해서 기와집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자기가 사는 곳은 나중에 임금이 찾아올 자리라고 큰 소리를 쳤다. 기가 막힌 숙종은 그럼 그 임금이 언제쯤 찾아오는지 물었다. 그러자 갈처사는 자기가 재작년 이 집을 지을 때 날받아 놓은 것이 있다며 방 귀퉁이에 있는 보자기에서 먼지 묻은 종이를 꺼내 펼쳐보더니 대경실색을 하였다. 갈처사는 급히 밖으로 나와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종이에 적힌 날이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이다. 숙종은 갈처사의 비범함을 알고 자신이 죽은 뒤 묻힐 자리를 미리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명당터가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울릉에 자리한 명릉이다. 그 후 숙종은 갈처사에게 3,000냥을 하사하였으나 노자로 30냥만 받아들고 후련히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